맛이 어떤 것 같아? 최고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백설에서 나온 크림 리조또 제품 되겠습니다. 키트 해가지고요, 고소하고 크리미한 이탈리아 리조또를 만들어 드시는 건데, 베이컨하고 우유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그거 외에 재료만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비슷한 거 먹어봤는데 꽤 맛있었죠. 거의 별 다섯 개 했었나? 좀 괜찮았는데, 180g에 칼로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줄넘기 1시간 20분짜리 되겠습니다. 자, 조리 방법도 좀 저번에 복잡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재료 볶아주신 다음에 리조또 뭐 3, 4분 또 하고 크림 리조또 볶아주시면 되는데 좀 복잡하죠. 가격이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반값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잘 안 팔리나 봐요. 자, 준비물에서 드시면 되고요. 베이컨이 있어야 되고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얇은 베이컨 이마트에서 요거 한 1,000원 정도, 2,000원 안 되는데 싸게 나왔더라고요. 자, 요거 갖고 한번 만들어 먹어보지요. 자, 베이컨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올리브유 누르는데 없어요. 자, 그냥 식용유 콩기름 넣어서 볶아 먹읍시다. 이래서 맛이 달라지려나? 이거 살짝 조금만 더 볶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체맨가 갑시다. 자, 우유랑 물이랑 거기 설명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베이컨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림 리조트 파우터는 이따가 넣어주시는 거고, 우선은 건조 쌀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조 쌀 놔주세요. 자, 과자 같은 요거, 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자, 한 3, 4분 정도 해서 끓여주랍니다. 자, 복잡도 하여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따, 길기도 하여라. 자글자글 끓고 있는데요. 자, 냄비 이제 빠지시고요. 다시 프라이팬 나오시고, 아까 있던 기름에다가, 자, 이걸 볶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바쁘구나. 자,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 시간 고생만큼 얼마나 맛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맛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요, 이제 저 크림 리조트 파우더를 가져다가 요걸 넣고 저어주면서 졸이면서 볶아주면 이게 완성이 된다고 되네요. 자, 겉보기에는 그냥 미숫가루 같은 느낌인데, 자, 얼마나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을 할지 잘 졸여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맛있게 졸아주세요. 우리 연서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연서가 좀 너무 맛있어 다음에 또 해줄지. 아, 저번에는 밥이 아니고 저거 면이었구나. 아, 그쵸? 자, 하여튼, 자, 한 계속 졸여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맛있는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 맛있는 어떤 냄새가 빵? 나는, 어? 빵? 빵 아닌데? 뭔데? 지금 뭐 만들고 있어. 아, 설마, 근데 그거 어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와봐. 치킨 아니야. 뭐야? 또 와서 먹어보세요. 아, 라면이야? 아니에요. 그건 뭐야? 이게 이름이 뭐냐면 크림 리조또. 아, 그게 뭔데? 케이크야? 아니야, 와서 먹어보면. 서양 요리야, 서양 요리. 아, 맛있어? 맛있지. 아, 난 싫은데. 삼촌 나갈게요. 자, 삼촌. 나 진짜 밥 못 가져왔어. 그래, 알았어. 나갈게, 삼촌. 자, 우리 연서가 전화만 듣고 맛있는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잘 먹을지 모르겠네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뭐 우유나 그거 넣어서. 아, 닭죽이잖아. 닭죽 아니야. 이거 외국 저기 크림 리조또 해가지고 베이컨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우유 들어가고 그런 거야. 연서가 한번 좀 먹어봐봐. 아니 먹어봐봐. 아니, 그거 잠깐만 생각났어. 뭐? 있잖아. 우리 스파게티 먹는 거 있잖아. 그 하얀 스파게티 냄새. 그치, 골고랑 살짝 비슷한데 골고랑은 달라. 먹어봐봐. 양서도 스파게티 저기 토마토 소스만 좋아하고 뭐 까르보나라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때? 괜찮아. 자, 괜찮다고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요. 카르보나라 안 좋아해도 우리 엄마가 집어 드시네요. 네,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저도 한번 먹어봅시다. 야야야, 흘리니. 이게 쌀이 아니고 건조미였는데 그 뭐 오뚜기 컵 그 컵밥인가? 고기 들어 그 사발면 고기 들어 있는 거랑은 좀 맛이 어떨까? 응? 그냥 밟는 것 같네요. 느낌이. 네, 밟는 것 같고 부드러우면서 먹기 많이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네, 베이컨 들어가서 베이컨 없어도 상관없긴 하겠는데 너무 심심하겠죠? 근데 베이컨 씹히는 맛하고 주식에 좋은 것 같고요. 가격은 한 5,000원 정도 하긴 하지만 나 오늘 전어 먹는다고 했죠. 전어 먹.. 아니 근데 팔아야지. 어? 팔아야지 먹지. 뭘? 어저께 갔더니 안 팔더라고. 오늘은 팔 줄도 있다. 같이 와보자. 싫은 말고. 하여튼 뭐 집에서 별미로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까르보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언서도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반값 팔면 사서 먹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별점 기준은 그렇습니다. 뭐 다섯 개는 값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돼. 그리고 별점 4개 정도는 별점 3개, 별점 3개면은 반값 해도 다음엔 또 안 사먹는다. 그 정도고 그냥 괜찮긴 한데 별점 4개면은 반값 해도 반값 하면 무조건 사는 거죠. 자, 뭐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셔 먹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끓이시게 되면 좀 밥알이 좀 죽처럼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적당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이거 어떻게 커? 어떻게 하자? 자, 좀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부드러운 하루 뭐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서?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